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안식일 교단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 1월 2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7년째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과 또 평신도들을 서기 30년 수요일 십자가 진리로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 동안 대총회, 앤드류스 대학교, 또 콜롬비아 유니언 칼리지, 또 여러 지역 합회들,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 책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또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신문에 광고도 여러 차례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연합회에도 제가 찾아가고 삼육대학에도 여러 차례 찾아가서 교수님들께 호소를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영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과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 재림교단의 이 반응을 제가 지난 6년 동안 제가 봐오면서 제가 마음가운데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삼육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을 몇 분을 만났는데요. 도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생각할 때도 재림교단이 지난 7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이 기별에 대해서 재림교회가 보여준 이 미지근한 반응은 아마 천사들도 굉장히 놀라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림교단은 진리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교단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 더 밝은 빛이 오는 것도 믿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는지를 다 설명을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또 문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한국연합회 이단 이설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결심을 못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844년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맨 처음부터 1844년도 봄에 2300년의 예언이 끝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1844년도 봄 3월 21일까지 2300년이 끝난다 라는 것을 알고 재림운동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457년도 니산월 1일이 똑같이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 7절, 13절, 23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출발한 것이 니산월 1일인데 그 니산월 1일이 태양력으로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57년 3월 21일부터 1844년도 3월 21일이 역시 니산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확하게 23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아, 이때가 2300년이 끝나는구나 해서 재림운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윌리엄 밀러뿐만 아니라 밀러를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을 맛보고 분명히 재림하셔야 되는데 왜 재림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혹시 가을이 재림 날짜일까? 그래서 1844년도 10월 22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왔는데요. 10월 22일로 날짜를 옮기게 되면 2300년 8개월로 이 예언 기간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뭔가 예언 해석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러 주의자들이 이 기원전 457년 봄 니산월 1일 이 기산점을 가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로 기산점을 옮기게 되면은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의 예언을 해석할 때 십자가 연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월 22일을 재림운동을 또 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때의 엘렌지 화인 여사가 17살이었습니다. 화인 여사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있던 재림운동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10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있었던 그 예언 해석, 70일의 예언 해석이나 또 2300주야 예언 해석 이런 것들을 화인 여사는 성경으로 자세하게 점검하지 않고 평생 동안에 10월 22일이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또 초기 문제, 또 시대의 소망, 여기에 예수님께서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화인 여사에게 계시를 주신 내용이 아니고 1844년도 10월 22일 그 쓴 경험이 있었을 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예언 해석을 화인 여사가 그냥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말세가 되어서 지식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으로 timeanddate.com 가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을 선택하시면 서기 31년도에는 니산월 14일 유월절 양 잡는 날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서기 31년도 유월절이 월요일인 달력을 뻔히 두 눈 크게 뜨고 보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라고 계속 155년 동안 가르쳐 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평신도들이 깨닫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지역교회에 가셔서 교회의 목사님께 계속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연구를 하고 깨어납니다. 자꾸 질문을 하십시오. 목사님,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만 밤낮 계셨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예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는데 큰 광명이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땅속에서 3일 밤낮 계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서기 31년도 달력을 보여주십시오. 왜 서기 31년도가 십자가 연도입니까? 여러분께서 지역교회에 가셔서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는 분명히 확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이 대중심리에 약합니다. 이 교회의 교인들 전부 다가
아,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라고 이렇게 몰아붙여도 여러분,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저희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인데요. 이 목자들 중에는 싹꾼들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깨우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대충대충 가르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방관한다면 교회의 지도자들도 망하고 우리들도 똑같이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 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3일 밤낮이고 부활하는 시점은 3일 후에 부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것들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손을 얹고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읽어보십시오. 3일 밤낮 땅 속에서 있겠다. 이 말씀만 딱 듣게 되면 금요일 십자가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금방 알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3일 밤낮이 얼만큼인가? 유치원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큰 어른들이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3일 밤낮이 얼마나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에게 엉뚱하게 예수님이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의 신학생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수님들을 물론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만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저희 인간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양심이 있고 어떤 것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강요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비일은 전부 다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수요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비일이 금요일로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은 제가 알기로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본체,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일주일에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세월의 한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7년, 이 정해진 7년 기간에 한 가운데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일해의 가운데, 일주일의 가운데, 일주일의 한 가운데에 있는 날,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네 번째 천년기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기원전 5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시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네 번째 천년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위로 올리셨다 하셨으니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레의 절반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네 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물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밤낮 땅 속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왕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우편에서 3000년 동안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즉위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하는 좀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3일 후에 부활하셨지만 저희들이 영적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셋대 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셋대 반 기간 동안에 14만 4천으로 선택을 받게 될 자들이 양육을 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안식일 교단 안에 14만 4천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마음가운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작년 4월 달에 한국에 제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을 갖고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안식일 교단에서 주님의 일꾼들이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군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국에 나왔거든요.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함께 진리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 평신도들은 지도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교단의 지도자 여러분, 목사님들,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님들, 제가 어제 36대학교의 교수님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엘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하게 7번 임봉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7번 임봉하라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깨달아서 한국 안식일 교단의 성도들을 가르쳐야 14만 4천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안에 7번 임봉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 7번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임봉되어져 있는 다니엘서의 이 7 임봉을 깨달아야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운명이 한국 안식일 교단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평신도 여러분, 그리고 신학생들,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형편의 운명이 이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임봉을 우리가
깨닫고 하루속히 온 세상에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만이 14만 4천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경고를 받아서 구원 얻는 무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임봉을 깨닫지 않아도 14만 4천에 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기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요일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저희 안식일 교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제7일 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무리가 바로 참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식일 교단이 오늘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 안식일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실로 흔들림의 때인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 아니고 친구라 불렀노니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거니와 친구는 그 주인의 하는 일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말하여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의 날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개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뒤이어서 사자가 울부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에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는 장면이 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시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재림의 날짜를 공개하시면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안식일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모든 편견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똑바로 확실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7년째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제가 이렇게 7년 동안에 목을 메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저의 필생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마음을 정직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8일밖에 금식을 안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 밤낮 땅속에 계셨고 40일 밤낮 금식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결심하고 여러분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살펴가면서, 성구사전을 보면서, 성경사전을 보면서, 달력을 보면서, 천문 데이터를 보면서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비벌 14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말합니다. 금요일을 말하는 예비일은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예비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건데요. 그 피가 발려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게 예비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이 유월절의 예비일이거든요. 저희들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저희들은 지금 유월절의 예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예비일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양심의 손을 얹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깨달아야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3000년 동안에 완성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2030년도에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은 3030년에 내려오고 그리고 2026년도 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4월 1일부터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이 완전히 결정이 끝나는데 그 14만 4천으로 결정을 받지 못하는, 인받지 못하는 거짓 기독교인들 25억에 해당되는 거짓된 기독교인들은 2026년도 9월 21일 단 하루 동안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나오는 말씀과 짝이 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용서해 주리라. 주님, 그 여자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내가 그 여자를 데려간단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넣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가라지들이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끝까지 남은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도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큰 계명, 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 예언의 영을 받은 자들,
예언을 이해하는 자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2030년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 다니엘서 안에 있는 일곱 임봉을 깨달은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가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상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기독교인 전체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큰 안식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그 큰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기독교회에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이 큰 안식일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가증한 죄악이 생겼는데 그 가증한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난 1700년 동안에 이 큰 안식일을 폐지된 상태에서 기독교가 지내왔습니다. 큰 안식일을 폐지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을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큰 안식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독교회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안식일에 재림하시는데 큰 안식일을 폐지시켜 놓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단에서 이 큰 안식일을 깨닫고 개혁하지 않으면 다른 기독교는 다 망합니다.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이 마지막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있다면 정말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시고 그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하시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부끄러운 행적을 저희들도 똑같이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 부디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데요. 제가 한국에 나온 목적은 딱 한 가지. 안식일 교단에서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를 개혁하기 위해서 저는 한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연합회 이단이설위원회에 가서 제가 정식으로 문서를 제출하고 한국연합회 이단이설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제가 믿는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식으로 요구하는 이 요청을요, 한국연합회 이단이설위원회에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단의 평신도 여러분,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깨우지 않으면 지도자들과 함께 저희들이 모두 다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루 동안에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머리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들이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고 그리고 몸통은 그 교회에서 그 지도를 받고 따라가고 있는 교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 이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운명의 날은 2026년도 9월 21일 그날 여러분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양심상 최선을 다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 기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경고를 드리는 것인데요. 안식일 교단이 깨어나지 않으면 다른 개신교회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 교단의 평신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금요일 십자가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이것을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밤을 새면서라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깨닫고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안식일 교단이 이 15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달이 수십 번 떴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떴습니다. 그런데도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 황당한 교리를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연설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진리를 연구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깨달음이 오게 되면 교회의 목사님께 또 주변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 말씀하시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간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진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고 결심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 저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 고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마지막 엄숙한 이 위기의 때에 저희가 진리를 올바로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